위탁 과정에서 사실 생리대라던가 칫솔과 같은 그런 생필품조차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미 여섯 식구가 있는 가정에 제가 가면서 일곱 명이서 한 20평도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옷도 늘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놀림을 많이 받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지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고요. 카페, 치킨집, 뷔페 13살부터 한 거의 30곳이 넘는 곳에서 한 10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양 어깨랑 양 손에 짐을 들고 이제 밤에 몰래 빠져나왔거든요. 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쌀, 김치 이런 식료품부터 생필품들도 있었고 그런 후원금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실 기초생활수급도 계속 끊겼다가 됐다가 했어요.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수급비가 끊기거나 깎이거나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멈추면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는 거죠. 고지서도 매달 날아오고 매달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친구는 이제 월세를 내기 힘들어지니까 본가로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벼랑 끝에 있을 때 너는 갈 곳이 있고 나는 갈 곳이 없는 게 이게 나의 무게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 만 18살이 되면서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자립준비 청년이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지난 5년 동안 1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2,400명 정도가 자립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한 친구가 부산에서 지내다가 정말 자살하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무도 없다. 제가 이제 오상큰 엄마라고 부르는데 항상 저한테 유진아 사랑한다, 정말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셨고 그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줄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삶이 정말 어려울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